늦가을에서 초겨울에도 늘 할 일이 많은 농촌. 그런데 일손은 항상 부족하답니다.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죠. 힘들어도 할 수 없어요. 이제 지금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. 아, 이게 고민이죠. 그래서 이게. 오늘 새로운 일꾼이 찾아왔습니다. 바로 서울에서 농촌 봉사원 대학생들. 힘 좀 쓰겠는데요. 일꾼 한번 잘 구하셨는데요. 많이 아쉬움도 남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고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갖고 농촌에 좀 많은 인성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고자 왔습니다. 믿음직해요. 오늘의 임무는 겨울 사과 따기. 요래 요 손가락을 요 요래 요기 꼭지에다 요래 요래 대요. 요래 농촌에 한번 해주세요.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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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. 외국어처럼 어려운 요래 요래. 힘을 쓰고 싶은데 직접 실습에 나서 봅니다. 요 위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는 바로 떨어지는 거 같아요. 아, 이제 알았네요. 어르신의 명강의를 들은 후 본격적으로 일선 돕기에 나선 학생들. 사과를 따고 상자에 담고 또 옮겨 나르기까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. 그래도 모두 열심이죠. 떨어질 때 똑똑 소리 나는 게 재밌어요. 또 젊으니까 좀 열정하고 좀 패기, 좀 힘으로 좀 많이 도와드리고자. 금방금 끝나는 것 같아. 젊음의 혈기를 불태우겠다는 의지, 의욕이 넘치는데요. 그런데 이런 힘이 너무 넘쳐납니다. 조심해요. 이게 또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. 왜 이래? 올라가니까 난리지. 꾀부리지 않고 일하는 학생들 덕분에 어르신들도 덩달아 힘이 나는 모양인데요. 이게 할 만하네요. 심심하지도 않고. 조용한 농촌에 활기를 더해준 학생들. 수학도 좋습니다. 학생들이 없었다면 일주일이 걸렸을 작업량이라는데요. 저걸 다 딴 거예요? 비로소 찾아온 휴식 시간. 무사히 일을 끝낸 이들에게 달콤한 선물이 주어졌네요. 이거야말로 꿀사과죠. 일도 열심히 하고 사과도 먹고 하니까 더 꿀맛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임무를 마치고 또 다른 미션에 나선 학생들. 그런데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죠?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요.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구조물을 횡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예쁘게 보이면 어떨까 싶어서. 잠시 후 멋진 벽화 완성되길 기대해보고요. 이번엔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. 바로 낡은 방충망을 교체해드리기 위해서라는데요. 읍내 철물점까지 나가기 어려운 주민들에겐 최고의 선물이랍니다.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. 소소한 일도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일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벽화는 잘 그려지고 있을까요? 뭘 그리는 결과물이 거죠?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. 그쵸?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허전했던 창고 벽이 짜잔 하고 멋지게 바뀌었습니다. 학생 개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. 손이어서 안 그래도 이 공간이 좀 허전했었는데 매우 좋습니다.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거 보고 하고 나서 또 뿌듯함도 있으니까 이게 중독돼가지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지금 그러면 몇 번째 계속 오시는 거예요? 저는 이번이 여섯 번째. 와, 멋있네요.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면 농촌 재능 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